집에 하나쯤 있는 공기계, 중고로 팔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찝찝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자연스럽게 방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스마트폰 공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광고 하나 없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 서브폰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메인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켜서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테더링과는 달리 데이터 쉐어링은 유심을 독자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꽂아 메인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이에요. 즉, 기존의 스마트폰과 함께 들고 다니지 않아도 공기계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서비스를 각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가능하고요. 요금제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다릅니다. 통신사별로 쉐어링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하셨을 때에는 SKT와 LG U+는 120GB까지, KT는 100GB까지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동차에 기본으로 탑재된 내비게이션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 편리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끄고 켤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쉐어링을 하셨다면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드 및 루틴 앱을 실행한 뒤 하단 카테고리에서 루틴을 누르시고요.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언제 실행할까요? 라는 문구 바로 밑에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 상태를 선택해주세요. 추가로 나오는 팝업에서 충전 중,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을 체크하시고요.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루틴으로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를 선택하시고요.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앱 지정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 실행할 내비게이션 앱을 검색하고요. 해당 앱 열기를 선택하고 완료까지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저장까지 눌러주면 설정은 끝입니다. 이제 자동차 시동이 켜진 후 공기계 충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지정한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돼요. 아이폰은 단축어 앱부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자동화 탭을 눌러주시고요. 설정해둔 다른 자동화가 있다면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없다면 화면 중앙에 새로운 자동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리스트에서 스크롤을 내려 충전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연결될 때와 즉시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되면 알리기가 켜져 있다면 끄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시작하기에 있는 새로운 빈 자동화를 눌러주세요. 동작 검색에서 앱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터치해 지정할 내비게이션 앱을 탭을 한 다음 상단에 완료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부터 차에 시동을 걸어서 아이폰이 충전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지정한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공기계를 블랙박스로 활용하는 꿀팁인데요. 취미로 자전거나 전동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팁이죠. 남는 스마트폰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녹화를 하기에는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함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도 무료 앱을 사용해서 앞서 설명해드린 내비게이션 자동 실행처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추천 앱은 다음과 같아요. 마지막은 홈 CCTV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CCTV 설치 고민하실 텐데요. 공기계는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무료로 CCTV 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쉐어링이나 테더링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메인 스마트폰과 CCTV로 사용할 공기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기기 모두 무료 어플인 알프레드 CCTV를 설치해주세요. 메인 스마트폰 먼저 로그인을 하신 뒤 사용 목적은 기타, 기기 유형은 모바일 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QR코드로 페어링하세요가 나오는데요. 공기계에서 로그인 밑에 스캔해서 뷰어 기기에 연결을 선택하여 메인 스마트폰의 QR을 스캔합니다. 이제 호환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메인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녹화 중인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기기가 남는다면 추가로 연동해서 CCTV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기계 활용하는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활용법을 써보고 싶지만 남는 공기계가 없어 사볼까 싶으신 분들은 저렴한 중고 공기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싼 10만원 이하의 중고폰은 내비게이션이나 CCTV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배터리가 노후되었거나 카메라가 손상되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켜지지 않을 수 있는 사기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검수 과정을 거치는 중고폰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말기 정보부터 리뷰까지 공개하는 곳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용해본 추천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이트를 보셔도 중고폰을 선택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만든 가성비 중고폰 추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만약 전화까지 되는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이디폰 요금제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영원 요금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0개 가까운 아이디폰 통신사에서 매달 특가 요금제를 내놓아 모든 업체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아정당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 매달 인기 IT 폰 업체 프로모션 요금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별도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계 활용법과 함께 스마트폰 싸게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저희 아정당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컨텐츠 업로드 중이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관부! 아, 그리고 단톡방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최대 현금 보장 제도로 타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이사 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집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